아이의 성화로 새 한 쌍을 키우기 시작했을 때 일입니다. 리본, 터키! 맘마 먹을 시간이다. 아이는 정성 들여 모이를 주고 냄새나는 새집 청소도 너무나 천연덕스럽게 해냈습니다. 터키랑 리본이 그렇게 좋아? 무지하게 좋아. 엄마, 나 유치원 갔다 올 때까지 잘 보고 있어야 돼, 응? 유치원에 갈 때도 마음이 놓이질 않는지 잘 돌보라고 몇 번이나 다짐을 받고는 바이바이 손을 흔든 뒤 집을 나서곤 했습니다. 그러던 어느 날 친정에 모임이 있어서 온 가족이 하룻밤 묵고 와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. 엄마, 안 가면 안 돼? 왜 그러니? 터키랑 리본이 밥은 누가 줘? 새들이 배고파 죽을까 봐 가기 싫다는 아이를 어르고 달래서 겨우 집을 나서긴 했는데. 자, 가자, 가자. 친정에 간 다음 날 아침부터 주룩주룩 비가 내렸습니다. 비가 그칠 줄 모르고 쏟아지자 아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. 저기랑 리본 베란다에 있단 말이야. 죽으면 엄마가 책임져. 울음을 그치지 않고 죽으면 책임지라는 협박까지 하는 통에 집안 행사도 치르는 동 마는 동 집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. 보니 우리 윗집인 3층 베란다에 커다란 우산이 펼쳐져 있었습니다. 그것도 정확히 우리 집 새장 바로 위에 말입니다.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 인사도 제대로 못한 사이인데. 우산이 비를 다 막아내지는 못했지만 그것은 분명 새장 속 새에 대한 그리고 이웃에 대한 이웃의 사랑이었습니다.